심지어 지금 토이고가 들어와 있어. 담비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 말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뭐 뭔가요 이거. 잘 보이시나요? 저희 그 처음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재교 중사와 한강 나들이로 와 있는데 핸드폰이 제가 아이폰 12라서 어둡긴 하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없는데 네. 보이는 게 없네 진짜.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너무 눈부신데. 이게 그 오 마이 갓. 재교 중사의 그 극찬하는 아이패드 프로 15인치로 너무 눈부신데요? 이거? 주변에 이목을 확 끄는데요 이거? 지금 재교 중사는 원하던 대로 지금 이 기둥 뒤에 숨어서 기둥 서방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눈부신데? 지금 이 이미 지금 후광으로 지금 여기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진짜 너무 뜻깊고 되게 행복한 날들인 것 같고 되게 뭔가 요즘에 그런 우리들이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모두 다 그런 홍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웃어 웃어 웃어잉. 여기가 저희 그 아티스트는 가사 따라간다고 우리들만의 파티가 돼서 지금 우리들만의 파티가 아니라 우리 둘만의 파티가 돼가지고 지금 네. 그 둘이서 파티를 하고 있는 소감이 어떠실지. 일단은 뭐 파티라고 하면은 뭐 토마스 파티도 있고 뭐 일단 RPG에서의 파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파티는 다 좋은 것 같고. 그럼 국민의힘 파티는 어떨지? 에? 국민의힘이 파티를 하나요? 아닙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름부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피플 파워. 아 근데 뭐 저는 솔직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뭐야 민주당을 좋아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다. 관심 없고 저는 아재들 그냥 꼰대 틀딱도 관심 없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름이 좀 이상해. 그리고 색깔도 뭔가 빨간색 싫어하시나요? 빨간색 뭐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런데요. 참고로 좀 조용히 말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여기가 국회의사당 근처라서 들릴 수가 있어. 괜찮습니다. 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치 발언권이 있지. 네 그런 건 상관없어. 이상입니다. 재교 중사의 정치 성향은 잘 알겠습니다. 존중합니다. 네네. 아니 정치 성향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정말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항상 그거 뭐야 그런 거 시사 그런 거 보면은 나 웃긴 게 뭔가 내가 초딩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나이 먹고선 참 열심히들 산다 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지랄들을 한다 나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아 열심히 하는데 지랄을 열심히 하는 그냥 좀 예능을 한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나이 먹고 막 인기 받고 하는 게 재밌나 보다 나 이런 생각 들거든. 저기 지금 뒤쪽에 LG 트윈타워가 보이는데 LG가 좋으신지 삼성이 좋으신지. 아니 전 둘 다 좋은데. 네.
그래도 삼성이 더 좋지 않나? 집에 있는 텔레비전 네. 어디 건지. 텔레비전은 삼성. 삼성. 네. 에어컨. 에어컨 캐리어. 대우. 아 대우예요? 어. 몰라요 저 그런 거. 세탁기는? 오, 나 그것까진 모르는데. 아, 빨래를 손수 하지 않는다. 네. 몰라요. 그. 모니터는 LG. 와, 완전 중도 보수네. 네.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알리 아니야? 알리템. 아, 근데 저는 솔직하게 알리템에서 한 번도 안 사봤어 아직. 아, 아 네. 진짜? 네, 진짜 한 번도 안 사봤고 뭐 안 사야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좀 귀찮아서 그냥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저는 쿠팡에서만 사요. 아니 그 알리 지금 5일이면 오는데 네. 한국인에게 5일은 영겁의 세월이다. 저는 이제 하루 안에 와야. 아 오빠 쿠팡 스타일. 아 그러면은 마켓컬리에 해야 되는 거 아니지? 마켓컬리는 몇 번 써봤는데 그냥 난 쿠팡이 편하거든. 난 그냥 쿠팡 그냥 쿠팡 플레이 해서 축구도 보고 아 SNL도 보고. 아 이번에 그러면 쿠팡이 그 회원비가 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올랐죠 올랐죠. 근데 뭐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더 오르면 좀 몰라요. 저 나 그런 거 그냥 난 내는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는데. 알바 아니다. 네, 오르든 말든 나는 그냥 돈 낼 거다. 네, 그냥 편하니까. 근데 뭐 10만 원 하면 안 하죠. 그럼 그냥 내가 그냥 그 마트 가서 사오지 그냥. 그치. 네. 매달 10만 원이면은 그냥 렌트 하겠다 차를. 차 렌트 해가지고 저기 어디 마트 가가지고 사오겠다. 네. 뭐 반응이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 뭐... 어. 반응 되게 좋아 지금. 아 그래요? 어떤 어. 저도 한번 대중교통 요금 모르는 정치인 같대. 오 쉣. 오 지금 반응이 너무 열띠고 네. 지금 한 발언에 대해서 되게 좋아. 나락 갔어 지금.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뭐 정치 성향이 각자 다 있는 거는 다 존중하고 저는 다 뭐 그게 옳다 그르다 그거는 나는 모르게 난 그런 건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근데 저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도움 많이 받고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이거 지금 내 계정인데 지금 나 이거 한 3년 만에 라이브 켰거든. 아... 인스타 라이브 키자마자 바로 정치 성향 얘기를. 왜냐면 저의 무대니까 지금만큼은. 그치.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가족끼리 약간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건 제 주제가 아닙니다. 아빠는 뭐 이건데 엄마는 아니고 뭐 애들은 또 따르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뭐 그럴 수 저는 그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똑같은 복제인간이 아니니까. 근데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막 아빠인데 막 저새끼 쓰레기야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네, 그거는 좀 나는 웃기다고 생각해. 그 복제인간 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에? 복제인간 돌리? 돌리는 아는데 돌리는 모르겠어. 복제 동물? 복제 네. 양? 네. 복제 생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복제인간 뭐 본 적도 없고 나는. 알겠습니다. 네, 알바 안 있어. 알바노. 그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념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바로 옆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아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정자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정자은행. 정자가 뭐 많은 사람은 맡길 수도 있고 없는 사람은 거기서 또 빌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빌리죠? 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결혼 생각이 없어서 아직은. 어. 뭐 애기 계획도 없고 지금. 비혼주의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저는 무조건 혼인주의인데 당장은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뭐 준비도 안 됐고 아시잖아요. 근데 하긴 할 거예요. 하긴 무조건 할 건데. 재중님 팬티 보여주세요. 아 팬티 세깅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팬티가 뭐 별건가? 팬티 무슨 색깔이냐고. 팬티 검은색. 검은색. 블랙? 아니. 내 엉덩이 색깔은 블랙? 아니. 팬티 족도 아니죠. 어디 거야 이거? BYC? 알마니. 알마니. 아 알마니 쉣. 알마니. 예 알마니 아시죠? 그리고 알마니. 예 알마니 쉣. 모자도 알마니. 예. 양말은? BYC? 양말은 무신사. 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러시나. 아니 무신사랑해. 형 무신사 몰라요? 우리 사랑하진 않아서 제가. 아 브론즈님 본다고 신경 썼다고. 팬티랑 모자랑 깔맞춤 했냐고. 네 알고는 혹시라도 또 모르잖아요. 혹시나 혹시 몰라서 그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진짜 밖에서 소리키고 못 보겠다고. 아, 혹시 몰라, 지금 혹시 모르니까 또 신경 써야죠. 언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만나 사람들 뭐라고 하나요? 하나요? 공원에서 섹스 금지라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고 저한테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 그 섹스가 아니라 네. 섹소폰 금지라고. 아 저도 그 섹소폰 얘기한 건데. 응. 저도 나도 섹소폰을 공원에서 불 생각은 너무 시끄럽고. 없잖아 어차피. 예. 네. 불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끝났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네. 브론즈 형 인터뷰를 하는 LG보다 삼성을 네. 좋아하시고 중국 사이트에서는 한 번도 결제를 해본 적이 없고 네. 중도 보수이신 재교 중사님과 중도 보수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성향이 없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끝내고 네. 아 중도 보수가 아니에요. 아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면은 저도 난감하니까 저는 일단은 없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제 멋진 뷰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LG보다 LGBT냐고. 아무튼 저는 이성애자예요. 저도 이성애자고 네. 저희 둘은 이성애자입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네. 이제 끝내겠습니다. 철수를 할까나? 철수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아니고? 배철수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